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7년도 제1회 위험물산업 기사 필기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빈노화 값이 작은 지방산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빈노화 값이라는 정의를 알 필요는 없지만 유지 1g을 가지고 빈노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말하는데요. 자, 빈우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량은 오히려 더 반비례로 크고 또 고급 지방산, 불순물이 많은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일 경우가 더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빈우와 값이 작다고 하면 분자량은 크고 고급 지방산이고요. 만약 빈우화 값이 크다 그러면은 분자량이 작고 저급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비례로 암기하시는 문제. 답은 4번.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화합물 수용의 농도가 모두 0.5몰 농도일 때 끓는 점, B점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문제에서 끓는 점이 나왔죠. 이것이 높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온 결합하고 수소 결합이라는 거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은 B점이 매우 높아서 잘 끓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먼저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 찾습니다. 수소 결합은 수소 H가 전하기죠. 폰, 불소, 산소, 질소와 결합한 걸 의미하는데 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온 결합을 찾아야 되겠죠. 이온 결합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CA는요, 이가 원소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원소로서 이온끼리 결합한 거죠. 이온 결합은 뭐냐 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물이죠. 4번에도 NA와 CL이 바로 금속과 비금속이라서 이온결합입니다. 그런데 이둘 중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B점이 왜 높냐면은 이온결합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자의 정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력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온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밖에 없지만 3번은 양이온 2개, 음이온 1개로서 이온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는요. 자, CH4 메탄이죠. 여기 16g 중에는 탄소가 몇몰 포함되어 있는가? CH4는 12죠. 탄소 무게 12 더하기 수소 무게 1인데 4개 있으니까 4 더하면 얘가 바로 그냥 16g이라는 거죠. 메탄 1몰, 즉 CH4 중에는 얘가 16g이니까 이 중에는 탄소가 몇개 들어 있습니까? 한개 들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소의 몰수를 물으면 몇 몰입니까? 4몰입니다. 수소 원자는. 얘는 H4지만 결국 수소 원자 4개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몰수는 그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답은 1번. 4번은 포화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알칸, 알킬 몰라도 됩니다. 이 문제는 톨루엔. 이겁니다. 톨루엔의 경우에는 벤젠 가지고 있죠. 자, 벤젠 구조는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는 수소죠. 그런데 탄소의 가짓수는 4개만 적습니다. 왜냐하면 4가 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둘, 3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결합. 이것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이것 때문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중결합이란 뭐냐 하면 원래는 다른 게 하나랑 나랑 결합해야 되는데 붙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를 겹친 거란 얘기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포화 상태가 아니라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다. 불포화라고 보는 겁니다. 톨루엔, 벤젠 등은 다 불포화 탄화소소고요. 에틸렌의 화학식은 C2H4입니다. 자, 탄소는 두 개 있는데 탄소의 가지수는 네 개란 말입니다. 수소는 하나, 둘, 아 얘기 안 하고요. 다시 표현할게요. 수소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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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 붙이면 탄소의 가지수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얘도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개씩을 주려고 해도 없단 말이죠. 붙을 게.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이 안에다가 얘처럼 이중결합으로 보이는 겁니다. 얘도 역시 불포화 탄화수소고요. 다음 프로판이 뭐냐 하면 C3개 H8개. 탄소 3개 있습니다.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빈 거 없죠? 얘가 바로 가득 찬 상태의 포화 탄화수소. 아세틸렌이 뭐냐 하면 C2H2죠. 자, 얘는 탄소가 두 개 있고 수소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의 가지는 네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삼중결합 역시 불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답은 3번의 프로판이 답이 됩니다. 5번 염화철 수용액과 반응해서 정색 반응 나와 있죠. 얘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때의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보라색 정색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로 이전 문제에서는 페놀이었습니다. 페놀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OH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별도의 벤젠에 붙어있는 수산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2번은 OH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번 기체 A 5g은 27도씨 380mm 수은주에서 부피가 6000ml이다. 이때 분자량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이상 기체가 나왔습니다. 자, 공식은 PV는 M분의 WRT인데요. 자, 우리 뭐 물었습니까? 분자량 물었죠. 분자량 M을 묻는 겁니다. 이 공식에서는 부피를 단위 리터를 기준하기 때문에 6000ml는 뭐가 되겠습니까? 몇 ml죠? 몇 리터죠? 자, 6000ml는 앞으로 세 칸 당겨주면은 6리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바꿔볼게요. 분자량 M을 구하기 위해서는 PV분의 WRT와 같은데 자, 압력 P는 수은주 압력이기 때문에 저걸 기압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380을 765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압으로 환산한 값이고요. 부피는 6리터입니다. 질량은 저기에 5g 나와 있네요. R값은 상수값 0.082고요. 온도는 절대온도 273 더하기 273 더하기 실제온도는 27도씨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분수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두고 옆에다가 적어두시고 대입하면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41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에 다음 이원자 분자 중 결합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리면 됩니다. 그냥 수소는 두 개 있는데 1가운수잖아요. 가지 한 개입니다. 질소 두 개 있는데 이건 질소 두 개는 질소는 3가운수죠. 그래서 가지 세 개 연결되는 것이고 산소 두 개 있는데 2가운수라서 가지 두 개 분리하다. 이중결합. 불소 1가운수죠. 이렇게 한 개 있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 가장 결합력이 큰 건 뭐겠습니까? 줄 세 개 달려 있는 거겠죠? 답은 2번이 답이라는 거죠. 8번에는 p 오비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오비탈이다. 오비탈은 spd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K급질에 즉 1주기에 오비탈 전자 두 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S오비탈이죠. 2주기부터 S오비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최대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오비탈은 뭐겠습니까? S오비탈이고요. 두 번째 S오비탈보다는 약간 높은 모든 에너지 준위에 들어가게 된다. 에너지 준위는 1S, 2S, 2P, 3S, 3P, 3D, 4S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먼저 전자를 집어넣는 게 1S죠. 그 다음에 2S, 2P, 3S 이런 순으로 넣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가장 높은 것이 1S가 됩니다. P가 아니죠. XY의 두 방향을 축으로 한 원형 오비탈이다. 자, S오비탈은 공 모양이고요. P오비탈은 R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전자가 두 방향이 아니라 총 세 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3번 틀렸고요. 네, 4번 오비탈의 수는 세 개이고 들어간 전자 수는 최대 6개이다. 자, P오비탈에는 오비탈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갈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황산구리 결정 CuSO4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몰의 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황산구리 CuSO4의 분자량이 160이라고 그랬죠. 얘는 160g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2O 자, OH2O는 H2O가 18g입니다. 18 곱하기 5는 90이 되겠네요. 얘는 90g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서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합하면 총 250g이 됩니다. 자, 이 물질, 물과 함께 섞여 있는 이 물질이 두 개 합했을 때 250g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가 25g일 때라고 제시 조건을. 자, 이럴 경우에 250g 중에서 CuSO4는 용질은 녹는 물질이 용질이죠. 그래서 용질은 얼마다? 160g. 전체가 250 중에서 얘는 160g 있으니까 저 조건처럼 얘가 25g밖에 없다면 얘는 과연 얼마 있을까요? 똑같이 16g이겠죠. 공화 떼서 16g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거 25g 중에는 얘가 16g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이것을 다시 100g의 물에 집어넣었을 때 퍼센트 농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이죠.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몇 그램 녹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총 25g짜리를 얘 25g짜리를 100g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25g이 바로 용액이 되겠죠. 전체가 125g 정도 중에서 용질은 자, 용질은 얼마 있다고요? 이 중에는 물을 아무리 100g 더해도 용질 요 놈은 16g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만약 용액을 100g으로 잡았을 때는 용질이 과연 몇 그램 들어있을까? 이 값을 구하면 얘가 되겠죠. 그게 바로 퍼센트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비례식으로 풀면 125 곱하기 X는 100 곱하기 16이 됩니다. 자, 이 값을 구하면 답은 12.8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분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분자의 질량은 가장 가벼운 분자의 몇 배인가 물었습니다. 염소가 35.5라 그랬습니다. 자, 수소 H2가 나왔는데 얘는 2고요. Cl이 35.5니까 두 개 있으니까 71이 됩니까? 메탄은 12 더하기 4는 16이고 CO2는 12, 32니까 44가 됩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Cl2죠. 제일 작은 건 H2입니다. 자, 얘는 얘하고 몇 배인가 물었습니다. 나누기 하면 3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5.5다. 이걸 묻는 문제죠. 답은 4번. 11번에 pH가 2인 용액은 pH가 4인 용액에 비교했을 때 수소의 농도가 몇 배인가 라 물었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의 농도죠. 자, 이것이 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2승이 바로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뭡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 돼야지만 pH4가 되겠습니까? 이 숫자가 답인 거죠. 그래서 4가 되어서 농도가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자, 결국은 10에 마이너스 2승은 10에 마이너스 4승에 대해서 몇 배인가 물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했죠? 자, 12번. C4개를 부탄이라 한다. 맞습니다. 탄소가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만 얘를 수소를 다 붙였을 때는 C4개, H10개라서 부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탄소와 이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탄소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돼버렸죠. 그래서 한 개를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네 개 만족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얘도 한 개를 지워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것인데 얘는 뭐라 부르는가 했습니다. 자, 탄소 몇 개입니까? 네 개고요.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자, 이건 일반식이 CnH2n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텐이 되겠죠. 알케인이죠. 여기다가 N 4 넣어보세요. 그러면 C는 4개고 수소는 2 곱하기 4는 8 됩니까? 이러면
부텐이 되는 거예요. 자, 다 부텐인데 앞에 숫자가 뭐냐면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탄소 몇 번째 탄소인가? 첫 번째죠. 그래서 1부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3번에는 일정한 온도 하에서 물질 A와 B가 반응할 때 A의 농도만 두 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두 배가 되고 B의 농도만 두 배로 하면 속도가 네 배가 된다. 이때 식은 무엇인가? 보기 네 개 나와 있는 거 대입하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속도고요. 대괄호 A는 농도입니다. 대괄호 B도 B의 농도가 되겠죠. 여기는 2승이네요. 자, 처음에 농도를 둘 다 1로 가정하죠.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속도식은, 속도는, V는, 자, K는 그냥 쓰지 말게요.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없다 치고, 얘 농도 얼마라고요? 1. B도 1이니까 1의 제곱을 붙여주겠죠. 속도는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 농도만 두 배로 한다. 그러면 A가 1이었는데 농도를 두 배로 하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A 농도만 두 배로 했으니까 B는 그대로 뒀을 때 값은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뭐 됩니까? 두 배가 됐죠. 이번에는 반대로 A는 그대로 두고 B의 농도만 두 배로 합니다. 자, 속도를 A 농도 그대로 둡니다. 1 그대로 가고요. B의 농도만 몇 배? 두 배로. 여기 그대로 제곱 내려오겠죠. 얼마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대해서 농도는 4배가 되었으니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몇 번이다? 1번씩만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14번에는 액체 공기에서 질소 등을 분리하여 산소를 얻는 방법은 다음 중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액체 상태의 공기에서 질소를 분리해서 산소 얻는다. 질소와 산소는 다 기체가 된 거죠. 결국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끓는 점이 되겠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 또는 증발에 관련된 B점, B등점 또는 끓는 점. 답은 2번. 자, 15번입니다. KMnO4, 과망간산 칼륨에 여기서 망간산화수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KMnO4에서 망간의 산화수는 얘를 X로 놓고 X를 구하자는 거죠. 산화수 구할 때는 옆에 있는 원소의 원자가 플러스 1가운소 칼륨은 산소는 마이너스 2가운소죠.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 물질은 전자를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얘를 0으로 둔다는 거죠. 이때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0이 됩니까? x의 값은 얘를 넘기면 플러스 7. 3번이 답입니다. 16번에는 자, CH3COH는 반응 전 물질이죠. 그리고 CH3CO 반응 후 물질, 수소 반응 후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전리 평형상수 K라는 값은 이 공식을 가지는데 이 값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나왔던 반복된 문제입니다. 전리 평형상수 K값을 변화시키는 인자는 농도도 아니고 압력도 아니고 온도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암기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17번에는 25도씨에서 수산화 카드뮴에 대한 염의 몰 용해도는 자, 이 몰 용해도 하나에 대한 이온 하나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CD의 용해도는
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는 것이고요. OH에 대한 용해도 역시 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그런데 CDOH2 염의 용해도 곱 상수값은 얼마인가? 용해도 곱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같이 용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이온에 대한 이 용해도의 곱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이 CD, 자 이걸 한번 풀어보면 CD가 플러스 2가운수입니다. 그리고 수산기는 마이너스 1가운수라서 결합했을 때는 OH한테 얘가 2를 주겠지만 이 자체를 그대로 물에 빠뜨렸을 때는 CD 한 개랑 OH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CD 한 개에 대한 용해도는 요만큼인데 OH 한 개의 용해도 요만큼이죠. OH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한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A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요 A 몰만큼 있고 B라고 하는 물질의 몰수가 소문자 B라 봤을 때 자, 이 물질은 A 농도의 A승에 B 농도의 B승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CD, 즉 A는 1몰입니다. 하지만 OH는 2몰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2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1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A가 뭡니까? 카드뮴 CD고요. 얘는 1승이고 B는 OH인데 몇 승입니까? 2승이니까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2승을 해줘서 얘랑 얘랑을 곱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 곱하기 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답은 1번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답이 되는 겁니다. 18번에 다음 중 완충 용액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완충 용액은 완충이라는 말이 외부로부터 다른 성질의 것이 들어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완충 용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예가 초산 나트륨과 초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 항상 똑같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는요. 다음 물질의 수용액을 같은 전기량으로 전기분해해서 금속을 석출하는데 이때 석출되는 금속 질량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괄호 안에 값은 금속의 원자량 그랬네요. 1페르데이라고 하는 전기량을 정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1페르데이는 물질 1g 당량을 석출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입니다. 그램 당량이 뭔가요? 원자 가분의 원자량이 그램 당량이 되죠. 그러면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똑같이 전기량을 1페르데이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때 금속이 빠져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이 말이죠. 자, 구리는 2가운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uSO4에서 SO4가 마이너스 2가운수고 구리가 2가운수니까 약분되어서 그냥 CuSO4 얘는 플러스 2 원자가 니켈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얘랑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2 원자가 은은 NO3 1가고 얘도 1가라서 얘는 1 원자가 자, 납은 4가로 쓰이고요. 또
이가로 쓰이는데 지금은 얘한테 2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가 온수로 쓰입니다. 자, 결국 1g 당량이라는 것은 이게 당량이죠. 1g 당량이라는 건 원자 가분의 원자량이니까 얘는 원자량 64를 2로 나눈 값이고 얘는 원자량 59를 2로 나눈 값이고 세 번째는 원자량 108을 1로 나눈 값이고 얘는 207을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수출되는 양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라. 20번은 모두 염기성 산화물로만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자, 산화물 그러면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전부 다 산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산성 산화물이 있고 여기처럼 염기성 산화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쪽성 산화물이 있습니다. 산성은 비금속이 산소와 결합한 것, 염기성은 금속이 산소랑 결합한 것, 양쪽성은 알루미늄, 아연, 제트엔이죠. 알루미늄과 아연, 그리고 납, 추석, 이 네 가지를 주로 양쪽성으로 봅니다. 자, 1번이 칼슘, 나트륨 둘 다 금속이기 때문에 이 둘이 바로 염기성 산화물이 되고 여기는 황이 비금속 산성입니다. 탄소, 황 다 산성이고 알루미늄 양쪽성, 피는 산성.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까지가 17년 1회 기사 필기 1반화까지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